3년 전에 바둑 천재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 간의 대국 기억하시죠?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AI를 이긴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앞두고 다시 한번 AI와 맞대결을 벌입니다. 이번 상대는 토종 AI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바둑 대결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네, 잠시 뒤 12시부터 이세돌 구단과 한돌의 대국이 펼쳐집니다. 이세돌 구단과 한돌은 총 3차례에 걸쳐 맞붙는데요. 이 오늘과 내일 두 차례 대국이 열리고 마지막 대국은 이번 주 토요일 이 구단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에서 펼쳐집니다. 3년 전에 비해 인공지능 기술이 크게 발전한 것을 고려해 오늘 첫 대국은 일단 이 구단이 두 점을 깔고 시작합니다. 오늘 대국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인공지능 한돌, 어떤 상대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돌은 IT 기업 NHN이 2017년 12월 선보인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1999년부터 한 게임 바둑을 서비스하며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됐습니다. 한돌은 올해 1월 국내 톱5 프로기사들과 릴레이 대국을 벌여 전승을 거뒀습니다. 또 지난 8월 세계 인공지능 바둑대회에선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상대로 유일하게 1승을 따낸 인간 이세돌 구단이 오늘 한돌과의 대국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세기 대결에 또 한 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국 현장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